안녕하세요. 사진 강사 남상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 및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보통 카메라 구입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. 종류도 되게 많고, 브랜드도 되게 많고, 또 뭐, 다른 목적 아니면 뭐 예산,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, 카메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, 나한테 맞는 그런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여기에 다섯 종류의 카메라가 있는데요. 이게 좋은지, 이게 좋은지, 이게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잖아요. 자, 근데,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메라, 요제 앞에 있는 카메라죠. 보통 뭐라고 부르시죠? 컴팩트 혹은 똑딱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고요. 그 컴팩트라는 닉네임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는 화장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휴대가 굉장히 간편하고 작고 이러니까 막 찍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요, 대체적으로 이 안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컴팩트 카메라나 똑딱이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요, 공통적인 패턴이 어떠냐면요. 자, 1단계, 일단 카메라를 킨다. 두 번째, 2단계, 들이댄다. 3단계, 셔터를 누른다. 끝입니다. 자, 사진이 잘 나왔어요. 찍었는데. 사진이 잘 나오면, 대체적으로, 뭐 내가 사진 좀 찍지. 뭐,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. 사진이 잘안 나오면, 얘 탓을 하죠. 요즘 카메라가 별로 좋니, 안 좋니,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실제로 현재 출시되고 있는 카메라들은 거의 대부분 기능들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. 그래서 사진을 앞으로 잘 찍으시려면, 일단 카메라 탓 하기 전에,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컴팩트 카메라는요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, 기본적으로 휴대성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저도 작은 카메라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,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찍고 싶을 때 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카메라죠. 근데 보기보다 이 카메라에도 기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이따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두 번째 있는 카메라는요, 크기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, 뭔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작지만 강한 카메라라고 부릅니다. 생긴 거는 되게 작고 조그만하지만은요, 지금 여기 보면 뒤에 큰 카메라들이 포진해 있잖아요. 이 카메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부분들이 여기 일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휴대성과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여기 있는 이 카메라인데요. 요거를 우리는 하이엔드 카메라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콤팩트 중에서 좀 좋은 콤팩트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여기를 건너뛰고요. 이 아래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보통 뭐라고 부르시죠? 네, DSLR 카메라라고 부르죠. 요즘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. DSLR 카메라는 원래 SLR 카메라가 디지털 런던 모음에서 앞에 D자가 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구조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.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? 왜 우리는 이 카메라를 가고 싶어 할까요?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,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DSLR 카메라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디테일하게 조절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래도 카메라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편이고 경험도 많아서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막 조절해서 찍을 수가 있는데요. 카메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이 카메라를 사시면 그게 과연 장점이 될까요? 한번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이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어떻게 쓰시고 계시냐면요. 큰 똑딱이, 무거운 똑딱이, 혹은 비싼 똑딱이, 대신에 화질은 좀 좋은, 요 정도로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, 만약에 이 카메라를 쓰신다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자, 요거는 이제 입문자용으로 나온 그 DSLR 카메라인데, 그 옆에 보면 조금 더 크게 생긴, 보통 밑에 이렇게 세로 그립이 이렇게 같이 달려가 있는데요. 요거는 전문가용 DSLR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내구성이 조금 더 있어요. 튼튼해요. 왜 그러냐면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문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, 되게 애지중지 소중하게 많이 다루는데요. 사진을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좀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카메라.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더 비싸고요. 그 다음에 무게도 좀더 나가고요. 튼튼하고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
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.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디와 렌즈가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DSLR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이 바디와 렌즈가 분리되는 특성은 장점일까요? 단점일까요?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한테는 장점, 어떤 사람한테는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렌즈군을 다 구성하고 있는 사람,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장점이 되겠지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보통 렌즈가 한 개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자, 그러면 그분은 뭐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. 하지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축하셔가지고 하나씩 구입하는 재미, 만들어가는 재미는 쏠쏠하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얘가 가지고 있는 DSLR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뭘까요? 그러면 단점. 자, 제가 생각할 때 단점은요, 일단 너무 커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무거워요. 그 다음에 좀 못생긴 것 같아요. 약간